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진짜 그냥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에세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원장님이 아마 안 계셨다면 뭐 안 됐을 겁니다. 아,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4월 달에 상담을 할 때 졸업생들 12학년생들 중에 여기서 컨설팅을 안 한 학생들, 외부 학생들이야 혼자 썼던 다른 데서 컨설팅을 했던 때 대학교가 상향 지원이 잘 안 돼서 편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상담 요청을 한 학생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전 비디오에서. 근데 그 학생들을 많은 꽤나 훌륭한 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후보자감으로서는 아, 내 입장에서는 내가 원서했으면 하고 좀 탐이 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 근데 어쨌든 본인의 상향, 최상향 지원은 잘 안 됐고, 프로필을 같이 공부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할 때 느낀 점들이 조금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에세이가 조금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이걸 관리를 받았으면 잘 됐겠다 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대학교 원서는 초짜 초보란 말이야. 엄마 아빠가 이걸 다 리서치랑 공부를 해서 서포트를 해주기에는 거의 엄마 아빠가 올인을 하셔야 돼. 근데 본인이 하시는 일들이 있으니까 또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전문가에 다 맡기는 건데, 전문가라고 할 때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런 점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거 오늘 얘기해볼게. 이거는 진짜 대박 도움이 될 것이야.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이 대학교 에세이를 쓸 때 학생 여러분들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진술하는 게 좋은 소재로, 좋은 주제로 쉽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주제로 시작을 하면은 조금 한계를 느낄 수 있다. 이게 풀어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몇 가지들 있잖아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우리가 꼭 잡아줘야 되는, 심사관들이 찾고 있는 것들을 다 커버를 하기가 어려운 스토리일 확률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있어. 근데 요거를 많이 쓴단 말이야, 학생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이 문제점들을 쭉 적어봤는데, 아카데믹한 거를 주제를 찾아서 에세이를 쓸 때 첫 번째 문제는 개인적인 연결이 어려울 수가 있지. 그러니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잖아, 제목이. 그러니까 퍼스널하게 스토리를 풀어야 돼. 퍼스널한 얘기를 쓰라고 했는데, 학업에 관련된, 공부 관련된 얘기가 가치는 있지만, 이게 종종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퍼스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해석으로 끝날 수가 있어. 이렇게 주로 학업 성취에 초점만 맞춰져 있으면, 그래서 내가 뭐 공부를 하기가 힘들었는데, 뭐는 대회에 나가서 고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를 성과를 이루었다로 끝날 확률이 높잖아. 그러면은 개인의 개성을 더 깊게 나타내는, 나의 성격을 나타내는 스토리에 한계가 올 수는 있지. 그건 그냥 근성이 있는 거야. 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원서 출발지. 그러니까 와가지고 생각해 볼 건이에요. 학교의 실적도 고민이고, 그것도 관여를 해야 되고. Every night I'm going on the grid, texting back, I want you. 자, 그 다음 두 번째 생각나는 거는 인생이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트랜스폼 되면서 내가 지금의 인상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써주면 좋다고 했잖아. Personal growth, 뭐 resilience, 그 다음에 perseverance, adaptability, 이런 것들 주제로 괜찮아. 그런데 공부에 대한 얘기를 쓰면은 이게 어떻게 나의 성격을 쉐이프 했는지를 설명하기가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 대학교 심사관들 여러분들, 학업 얘기에만 집중을 하면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이나 뭐 관심사, 접근하는 앵글이 한계가 올 수 있다는 거지. 심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대학에 와서 이 캠퍼스의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개인 성품과 성향이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공부를 계속 했다, 요거면은 상위권 대학 미국의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그거는 솔직히 기본 사항이다 라고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어저께는 예전 학생이 서울에 왔다고, 미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참 버클리 컴사를 나오고 뭐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예전에 한 2, 3년 전에도 한국에 왔을 때 또 이렇게 학원 선생을 또 만나러 오시는 고마운 제자님께서 유튜브도 한번 소개해 본 적이 있어. 이 친구 지금 또 회사를 대기업으로 옮겨서 뭐 스타트업에 갔다가 뭐 대기업에 있다가 스타트업 했다가 다시 대기업으로 나오는데, 와, 얘기 들어보니까는 진짜 너무 멋있고 부럽고, 하, 진짜 젊었을 때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은 뭔 말인지 알겠어. 아니야, 나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너무 멋있더라고. 아, 부러워. 그러니까 내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그 로망 같은 게 있잖아, 사람은. 근데 야, 이 친구는 진짜 아, 오랜만에 또 얼굴 보니까 반갑고 고맙고 반갑고 대견하고 뭔가 이렇게 좀 뿌듯한, 어, 그게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자식 키우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니? Tonight I'll reach out and touch the sky in the city of angels. Feels like I'm coming home with my head up. Searching for something, and I'm still hoping. Cause I wanna be in, not out. Wanna make this all count. Yes, I wanna go crazy now. Gonna make this all count. Feeling like a rock star, cause tonight I'm. 자,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카데믹 스토리를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쓰면은 이게 심사관이 하루에 수백 개
에서 진짜로 빠른 사람들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1000개 읽는다 그랬어. 1000개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읽을 때 머리에 기억나는 거는 20, 30개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다들 비슷한 소리를 쓰면 내 스토리가 전달이 잘 안 돼. 기억이 안 남아. 비슷비슷해. 그 나물에 그 밤 밍숭밍숭하고 어느 놈과 어느 놈이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을 못하면 선택을 못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 아카데믹한 얘기를 진술하게 되면 다른 지원자 구분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을 받기가 어려워. 다른 지원자가 차별화되는 스토리텔링, 내러티브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게 사실 필수긴 하거든. 그래서 그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되죠. 맞아요. 눈물. 제가 딱 웃었어요. 제가 네, 아 진짜 네, 그냥 되게 감동이었어요. 정말로.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야 이제 겨울 방학을 정말 고3 방학 같이 놀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생각이 되는 거는 이 깊이 있는 스토리가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여러분들 이걸 쓰다 보면 보통 아카데믹 어치이브먼트나 아카데믹 어떤 어려움을 극복한 에세이를 쓰다 보면은. 외부의 소개, 외부 대회, 뭐 외부 공부, 어떤 이런 바깥 얘기를 학교 내에서의 어떤 문제점보다는 바깥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될 때도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나의 개인 뭐라지 성찰, 성장, 퍼스널 그로스, 그렇지, value, aspiration 이런 어떤 뭐 열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가 다 공부니까는 이게 좀 문제성이 있을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야 될 거 아니야. 내러티브라고 한 거는 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기 반성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어려움에 대한 극복을 통한 어떤 교훈 얘기도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관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 누구나 겪는 거다. 학생이 직업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스토리 얘기에는 조금 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심사관들이. 그게 걱정이요. 자, 예전 비디오들에서도 이거 꾸준히 보신 분들은 종종 들었던 얘기지만 요즘에 입시에서 나는 리더십이 테마가 큰 부분으로 조금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성평가 항목 뭐 14개에서 리더십은 하나로 좀 단독으로 따로 좀 더 보는 조금 더 비중이 크지 않냐. 리더십이 있으면 가산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아카데믹 에세이를 썼을 때 걱정거리가 있냐면은 학업 얘기를 쓰면은 리더십 얘기가 가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 팀워크도 그룹끼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협조라든지 이런 얘기로 가기가 힘들어. 아카데믹 어치이브먼트 얘기를 가면. 차기성도 풀어내기가 좀 힘들어. 나의 크리에이티비티를 보여주는데 한도가 있지 않니? 공부 스토리를 쓰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뭐 인내심은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주변 사회에 대한 어떤 동정심 이런 것들이 조금 다 차단이 되는 소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게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이 아카데믹 글을 쓴 거를 선생님은 23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3년 동안 글들을 읽다 보면은 아무리 업그레이드 시키고 터치를 하고 리터치를 하고 분치를 해서 이쁘게 만들어도 조금 한계가 있는 이런 걸 계속 느낀단 말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뭐 리더십, 팀워크, 창의성, 뭐 주변 사회에 대한 동정심 이런 것들은 사실 교실 내에서 공부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내가 무슨 경험을 하거나 집 안에서나 이런 어떤 내 내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공부 스토리를 추진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풀어나가기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퍼스널 스테이트먼 에세이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거 추천사항 또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자. 해보면 개인적인 열정과 관심사를 쓰는 거 쉽게 풀 수 있어. 에세이가 훨씬 내러티브로 풀기가 편하고 심사관들도 읽기가 좋고 여러분들의 인성과 성격과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라이프 스토리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수가 있는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또 어떤 게 주로 잘 풀려나갔던지를 생각해보면 변화를 가져온 인생의 경험? 그러니까 내가 인생 얘기를 쓰는 거야. 근데 어떤 경험과 어떤 것들에 내가 노출이 됐을 때 이런 걸 느끼고 이렇게 삶이 변했다는 얘기를 쓰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사실 말하면서도 말이 쉽지 이걸 딱 캐치를 해서 그거를 스토리를 푸는 게 기술이기는 한데 여러분 어쨌든 참고만 해서 들어만 봐줘 오늘은.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남이 나와 다르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지 저 사람은 틀리고 나는 옳다. 그러면 나는 틀리고 쟤는 맞다.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다양함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포용력 요런 스토리도 또 괜찮은 것 같아. 자, 요런 테마 주제들은 쓰기가 좀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선생님은. 이게 잠재성도 많고, 여러 가지 아까 앞에서 말한 아카데믹 에세이가 해내지 못하는, 꼭 그걸 쓰지 말자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아카데믹도 아카데믹 스토리 나름이겠지만, 아카데믹 스토리를 선정을 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풀기가 어려운 문제. 풀 수는 있지만 힘들지 않겠냐. 까딱 잘못하면 전문가가 터치를 못 해주거나, 잘못하면은 진짜로 나쁘게 말하면 자기 자랑질 하다가 끝나버리거나 아니면은 나 진짜 공부하려고 힘들었어요 하는데 심사관 입장에서는 볼 때 원래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것 아니냐 뭐 그걸 갖고 그렇게 낑낑대냐 해서 그냥 또 무시당할 수 있는 이런 소재들로 갈 수 있어서 걱정인 거야. 그래서 좋은 소재 쉬운 소재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소재가 또 여러분들 괜찮았다 생각이 들면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오는 숫자를 보고 우리가 다음 주제를 또 선정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비디오를 만드는 걸로 또 순서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은 언제나 우리가 더 공부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학업 얘기, 아카데믹 에세이, 아카데믹 주제를 쓰는 거는 뭐 중요할 수는 있으나 개인적인 어떤 성장과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소재로 쓰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언제나 대학교 신청한들은 글을 읽으면서 독특한 성품, 경험을 강조한 에세이들에 더 눈이 간다 는 거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세이를 쓰고 있는 예비 12학년 학생들 파이팅 하시고, 우리 11학년, 20학년 학생들 이런 거 그냥 지금은 듣고 스쳐가도 돼. 또 잊을만 하면 선생님이 돌아와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바이바이.